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명소는 김해 김수로 왕릉입니다. 김수로 왕은 가야 또는 가락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운 분이시죠. 수릉원에서 김수로 왕릉의 돌담길을 걸었습니다. 평일이라 사람도 많이 없어 고즈넉한 분위기라 참 좋았습니다. 수로 왕릉은 1963년에 사적 제73호로 지정되었습니다. 왕릉 정문인 숭화문을 들어섰는데 입장료는 없이 무료입니다. 출입로에는 악귀를 쫓아내는 홍살문이 있군요. 원래 이 길은 왕의 영혼이 지나다니는 신도여서 방문객들은 홍살문 중간길로 걸어가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홍살문을 지나 출입문 역할을 하는 누각인 가락루로 들어섭니다. 높이 5m의 거대한 왕릉이 앞에는 남릉정문이 있습니다. 수로 왕릉을 김해 사람들은 남릉이라는 이유가 여기 있었군요. 아쉽게도 남릉 안으로는 일반인들에겐 개방되지 않습니다. 남릉 앞에는 문, 무인성 4개가 서 있습니다. 말, 양, 호랑이를 상징하는 동굴 석상도 있습니다. 제단으로 보이는 이곳은 성생대로 제물로 사용할 돼지를 확인하는 곳입니다. 세기의 신도비가 있는데 수로 왕릉을 중수한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숭신각으로 신도비를 모신 신도비각입니다. 신도비란 왕이나 높은 벼슬아치에 살아생전 일들을 기록하여 무덤 앞에 세운 비입니다. 여기는 숭제인데 외부인 출입금지라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설화에 의하면 가락국 시조 김수로 왕이 안에서 태어날 때 머리를 먼저 내밀어 수로라는 이름을 얻었다고 합니다. 숭인문 안에 있는 커다란 건물은 승선전으로 가락국 시조 대왕과 왕후 허씨의 위패를 모시고 있는 정각입니다. 승선전 옆에 작은 건물은 안양각으로 춘추제례에 사용할 향과 촉을 국가에서 하사받아 보관하는 곳이랍니다. 승안전은 가락국 이대에서 9대까지 왕과 왕비의 신의가 모셔져 있습니다. 조선으로 치면 종묘인데 이대부터 9대왕의 묘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답니다. 춘추제례에 필요한 제기를 보관하는 제기고를 지나갑니다. 제수와 제기를 보관하는 전사청입니다. 춘추제례는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올리며 제물은 익히지 않은 날 것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경상남도 무형문화재 제11호로 지정되었지요. 능림으로 접어들면 오랜 세월 동안 이곳을 지키고 있는 고목들이 빽빽이 들어서 있어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곳이기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평지여서 남녀노소 누구나 산책하기 좋습니다. 능림 가운데에는 바둑판 모양을 한 남방식 고인돌이 놓여 있습니다. 김해가 역사의 고장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셈이지요. 능림을 거니는 산책로는 남릉을 빙 둘러싸고 있는 형태인데 실록이 파릇파릇 피어나고 벚꽃 향기도 가득하여 이곳을 산책하려니 기분이 한결 부드러워지는 것 같습니다. 능림에서 나오면 좌측에 가락령상관과 가락유물관이 있습니다. 가락유물관에 잠시 들러보았습니다. 가야시대 유물을 전시한 작은 박물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가야시대에는 정말로 화려한 문화가 꽃 피웠나 봅니다. 이렇게 뛰어난 문화를 누린 가야는 500년 넘게 이어온 나라이지만 삼국에 비해 알려진 게 없으니 가야시대를 새롭게 조명해야겠습니다. 가야시대 유물은 보면 볼수록 신비롭게 느껴집니다. 연못에는 물줄기가 시원스럽게 뿜어져 나오고 새싹이 움트는 정원이 싱그럽기 짝이 없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무르익어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이라면 잠시 정원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해야겠지요. 이 건물은 무엇을 하는 곳일까요?
경모문 안에 있는 숭제는 역시 외부인은 출입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가랑루 앞을 지나 곧바로 나아가면 커다란 건물이 나옵니다. 승모제인데 재관이 제례를 지내기 전날에 영혼을 달래기 위해 밤을 지내는 장소였습니다. 수로왕릉은 원래 무덤만 있었지만 선조 13년의 영남관찰사 허엽이 능을 지금의 모습으로 단장하죠. 임진왜란 때 외놈들이 왕릉을 도굴한 슬픈 사연이 있습니다. 다시 홍살문을 지나 수화문으로 나왔습니다. 이로써 김수로왕릉 탐방도 다 마쳤습니다. 권샘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